안녕하세요. 416페이지 중개 실무 총설 보겠습니다. 진도 얘기 맞습니까? 실무? 네, 실무 12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근데 앞에 지금 보는 부분은 메뉴에 보면은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에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출제 안 되는데, 실무는 일반적으로 중개계약 체결 시점부터 거래계약 성립 시점까지를 실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행 업무는 원칙적으로 실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의 이행 지체로 만약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이 깨졌다 하더라도 중개보수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423페이지 보겠습니다. 423페이지도 거의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중개계약 수집 방법, 직접 수집, 간접 수집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동창 이 현업에 나가면 중요하겠죠. 이게 물건 많이 수집하는 게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만약 동창회 참석해서 동창으로부터 물건을 접수받았으면 직접 수집, 동창으로부터 소개받았으면 간접 수집이겠죠. 자, 그 다음에 425페이지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이건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상사중개가 아니고 민사중개고요. 425페이지 메뉴에 그 다음에 위임계약과 유사한 비전형계약이다. 비전형계약이라는 말은 민법 법전의 형태가 없는 것을 비전형계약이라고 하죠. 민법 법전의 형태가 있는 전형계약이 14가지가 있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현상광고, 도급, 임치 이런 것들. 무명계약하고 비전형계약하고 같은 말입니다. 무명이라는 말은 민법 법전의 이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명계약이고, 그리고 낙성 불효식 계약이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니까 무상계약이 아니고 유상계약이다. 그리고 편무계약이 아니고 쌍무계약인데 조건부 쌍무계약, 특수한 쌍무계약, 편무계약에 가까운 쌍무계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쌍무계약은 서로 의무가 대가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인데, 의뢰인은 계약이 성사되면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거래를 성사시킬 의무는 없고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노력을 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쌍무계약,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이다. 일시적 계약이 아니고, 계속적 계약은 해지하고 일시적 계약은 해제하는 데 구분의 실익이죠, 민법에서.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이 강제되어 있지 않는 임의적 계약이다. 시험에 한 번 출제됐고요. 그 밑에 참고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10회, 11회 시험에 두 번 출제됐습니다. 10회 시험이 1999년도 시험 봤습니다. 99년, 2000년 두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출제 안 됐습니다. 15년간. 옛날에 이런 게 나왔는데 요즘은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섬에나 유형화의 순기능입니다. 역기능이 있고 순기능이 있는데, 즉 말로만 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문서로 하게 되면 순기능인데, 참고사항 1번에 중개계약 내용에 대한 자주적 통제기능, 규제완화, 그 다음에 유통시장 정비건대화 기능, 분쟁 예방 및 해결 기능, 투기 방지, 무등록 개업공개사 출연 예방, 전속 중개계약의 활성화로 인한 중개업의 전문성 제고, 이런 좋은 말들이 있는데, 시험에는 자주적 통제 기능 대신에 관주도 기능이 생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관주도. 서면화 유형화하면, 즉 문서로 작성하게 되면 분쟁이 안 생기고, 분쟁이 안 생기면 관에서 개입 안 하겠죠. 자주적 통제 기능이 생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계약의 종류, 426페이지 그 중개권한의 독점성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일반 중개계약, 보통 중개계약 또는 오픈 리스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속중개 3번 독점중개 427페이지 중개계약의 주체 수에 따라서 단독중개, 공동중개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428페이지 중개보수의 지급 형태에 따라서 정률중개, 순가중개, 정가중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5년에서 7년 정도에 한 번씩 출제되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중개계약의 종류가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 일반 중개계약,
이 일반 중개 계약을 다른 말로는 보통 중개 계약, 그다음에 영어로는 오픈 리스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에서는 독점 중개, 미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독점 중개를 권장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전속 중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 중개, 공동 중개가 있고 단독 중개가 있고 그다음에 중개 보수의 지급 형태에 따라서 정가 중개, 정률 중개, 순가 중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일반 중개 계약이라는 것은 의뢰인이 여러 기업 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여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 계약을 성사시키는 기업 공개사에게만 중개 보수를 주면 되는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기업 공개사에게 의뢰를 했기 때문에 기업 공개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은 불리하고 또 기업 공개사는 중개 보수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의뢰인, 기업 공개사 모두에게 불리한 게 일반 중개 계약입니다. 그래서 미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독점 중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독점 중개는 특정한 기업 공개사에게 중개를 일임하고 누가 거래 계약을 성사시키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항상 독점을 맺은 의뢰인이 기업 공개사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됩니다. 기업 공개사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개사법에 명문 규정은 없고 우리나라 공개사법에서는 전속 중개가 있습니다. 전속 중개가 독점하고 다른 점은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 보수를 위약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독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기업 공개사와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자, 근데 기업 공개사 숫자에 따라서 2명 이상이 개입되면 공동 중개, 혼자서 하면 단독 중개입니다. 만약 시험에 돈을 많이 벌려면 단독 중개를 활성화해야 된다, 공동 중개를 활성화해야 된다. 기업 공개사는 그런 취지로 나오면 뭐를 답으로 해야 될까요? 네, 공동을 해야 됩니다. 단독하면 100만원이면 단독하면 양쪽에 100만원씩 받으면 200만원이죠. 공동중개 두 명이 공동중개하면 100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도 공동중개하면 3건 4건 한다고요. 혼자서 단독중개에서 한 건 할 걸 공동중개에서 3건 4건 해서 수수료는 한 번 받을 때 보수를 많이 못 받지만 여러 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중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조직화 능률화의 이상적이고 인터넷 시대에 네트워크 시대에 적합한 중개계약이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면 공동중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과 2000년도 한 15년 전만 해도 공동중개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팩스로 주고받았어요, 물건 정보를. 그런데 지금은 전부 인터넷으로 정보망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래서 공동중개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 같은 거 이런 것도 거의 공동중개를 합니다. 혼자 사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공동중개, 조직화 능률화의 이상적이다. 정가중개는 한 건 하면은 100만원, 50만원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게 정가중개고요. 정률중개는 일정한 퍼센트를 주는 겁니다. 0.9%, 0.5% 이런 게 정률중개고 순가중개는 먼저 의뢰인이 의뢰가격을 제시합니다. 10억만 받아주십시오. 11억 받으면 1억은 중개보수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순가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순가 중개 계약 그 자체가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에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초과해서 받으면 위반입니다. 법제 33조 제3호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에 저촉됩니다. 만약에 초과해서 받으면. 그러나 받기로 약속만 해가지고 당연히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 투기를 조장할 우리가 가장 높은 것은 하면 순가중개계약 이런 게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조직화 능률화의 이상적인 게 공동중개.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에 직접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전속중개하고 일반중개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의 공동중개, 단독중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은 없습니다. 법조문의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계약의 종료,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의뢰 접수처리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31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서, 432, 433이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이 되는 서식이고, 434페이지는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인데, 두 가지 차이점은 오로지 1번, 2번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 의무만 다를 뿐이고요. 나머지 3번 유효기간, 4번 중개보수, 5번 손해배상 책임, 6번 그 밖의 약정사항 다 똑같습니다. 1번, 2번 권리 의무사항만 다르다고요.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권리 의무사항만 다르다. 그리고 맨 밑에 전속중개계약서나 일반중개계약서나 보면 개업공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서명 및 날인이 아닙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오직 계약서 확인설명서밖에 없다고 했죠.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도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이 되는 서식은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다고 했죠. 앞에 법령에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실무에서도 거의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440페이지 확인, 조사 확인 실무는 여기서부터 사실상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공인중개사법 조문 중에서는 확인 설명입니다. 확인 설명. 확인 설명이라는 것은 매도 의뢰인한테 들은 내용을 매수 의뢰인한테 전달만 하면 안 되죠. 실체 권리 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 보수에는 단순히 알선 대가뿐만 아니라 위험 보험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확인 설명을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논문 쓰려고 이게 확인 설명 조사해 보니까 협회 한 500건 정도 작년에 접수됐더라고. 협회 공제금 청구된 게 500건 접수됐는데 그 중에서 약 46%가 절반 가까이가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확인 설명이 뭐 위반이냐면 다가구 주택 선순위 임차권 설명 안 해가지고 경매 넘어가가지고 배당 다 못 받아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는 게 거의 46%, 약 절반이라고요. 다가구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까 주인은 한 명인데 세입자 여러 명이잖아요. 그 전세금 많이 받아버리면 깡통주택이 된다고, 은행 융자까지 받으면 그 현업에 나가면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의뢰인한테 그 리스트 달라고 해가지고 그 선순위 임차 내 건 내용 적으라고 해가지고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함, 이렇게 서명 날인만 받아두면 개업공개사 책임은 거의 없어요. 뭐 개업공개사가 그 진실인지 조사할 권한은 없잖아요. 수사할 권한은. 근데 지금 올해부터는 사실상 동사무소에 가면 이제 선순위 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한 날짜, 확정일자 받은 날짜, 그 다음에 보증금이 얼마인지까지 다 동사무소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올해부터 가능은 한데 옛날에 임대차 계약 체결한 건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몇 년 지나면은 훨씬 더 권리 분석하기가 더 쉽겠죠. 이제 한 몇 년 지나버리면, 한 5년만 지나버리면, 2년만, 5년만 지나면 거의 다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을 5년 넘게 하는 건 없겠죠. 이제 지금 상가는 옛날부터 다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확정일자 받은 날짜, 임차보증금, 이게 세무서에 가면은. 근데 주택은 없었는데 작년부터 확정일자 받은 날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자, 그래서 확인, 조사 확인하는 방법 442페이지 맨 위에 보면 1번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444페이지 2번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우리 책에는 없지만 또 하나 더 있다면 의뢰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방법을 이용하는 게 좋다? 의뢰인한테 물어보는 방법, 현장 답사하는 방법,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세 가지 다 해야 되죠. 실무상 공부만 확인하면 충분하다. 현장 답사를 통해서는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만 확인하면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X로 출제됐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를 다 병행해서 확인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우리 책에 안 나와있지만 사실상 가장 1차적으로는 어린이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뭐 집 팔러 왔으면 어디 있는 집, 몇 평짜리, 얼마 받고 싶습니까? 물어보고 등기사항 증명서 공부 떼보고 확인해보고 현장 답사해보고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문만 확인하면 된다. X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건축물 내장 같은 이런 서식은 참고로 보시고요. 451페이지 기본적 사항 조사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사 확인해야 될 내용이 9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다음 달도 계속 암기사항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많이 안 드리고요. 꼭 암기해야 됩니다. 드리는 대신에 오늘 내드린 문제 뒤편에 있는 그 실거래 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 10가지입니다. 10가지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OX 문제 뒤에 한 장 더 드렸잖아요. 실거래 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 10개 매개 소종면 실조중자입 이렇게 암기했어요. 같이 시작. 매개 소종면 실조중자입 같이 시작. 밑에 대가리만 적어놓고요. 무슨 대가리인지는 나중에 찾아봐요. 시간 없어서 다 찾고 있으면 헤매고 시간 오래 걸려요. 1번에 매수인 및 매도인 인적상 할 때 매 있잖아요. 두 번째 계약일 있죠. 계 OX 문제 뒷페이지에 하나 내드렸어요. 있죠. 그 일단 10개 적어놓고 대가리만 무슨 대가리인지는 쉬는 시간 좀 찾아보시라고요. 찾기도 힘들어.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처음 하려면. 그래가지고 몇 번 말해봐야 돼요. 입을 안 움직이면 이게 암기가 안 돼요. 말은 안 되지만 자꾸 입을 움직여보면 암기가 돼요. 9번 10번은 6억 초과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아파트만 해당되죠. 아마 다음에 또 이런 자료를 총 합해서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갖다 붙여놓든지 싱크대에 붙여놓든지 가장 많이 있는 곳에다가 붙여놓고 자꾸 암기하든지 해요. 한 번에 다 불가능하니까 한 주에 하나씩 드릴 테니까 화장실에서 하면은 별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오래 있는 건 화장실에 다른데 어디 하여튼 본인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에 붙여놓고 암기하세요. 한 번만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때그때 자꾸 노력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왕 말씀드렸으니까 또 하나 프린트 내드린 거는 제출, 반납, 첨부 이거는 63번까지 드렸는데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200 우리가 40문제 시험을 보면 200개 지문이 나옵니다. 그 200개 지문 중에서 제가 볼 때 이게 10개는 나옵니다. 10개 지문은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다 출제됐어요. 원본 제출하는지 사본 제출하는지 제출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제가 다 강의는 또 못해요.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셔야 돼. 예를 들면 1번부터 5번까지 비교해야 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자격증 사본 제출 1번부터 3번까지는 제출하는데 또 4번 5번은 제출해요. 헷갈린다고. 그래서 비교해서 해야 되고요. 공부하는 요령만 좀 알려드립니다. 처음 내려드렸기 때문에 프린트.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이 3개 비교해야 되겠죠.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3개 다 제출하죠. 그 다음에 9번 10번 11번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되는 거 3개 다 똑같잖아요. 모든 사무실은 다 똑같다고 했죠. 모든 사무실은 다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실이어야 되고 면적 제한은 없고요. 그 다음에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소유권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가능하다고 했죠. 이게 보다 무슨 말인지 모르면 좀 그 파트를 찾아보시고요. 일단 교재 그래도 모르면 질문하시고요. 무조건 질문을 하면은 뭐 안 좋은 건 아닌데 질문하면 또 금방 쉽게 질문한 건 또 쉽게 잊어먹어버려요. 좀 혼자 고민을 해보고 이게 도저히 모르겠다 싶으면 질문해야 그게 기억이 오래 남는다고.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혼자서 너무 쉽게 쉽게 해버리면 쉽게 잊어먹어요. 쉽게 한 거는 쉽게 잊어먹어요. 어렵게 한 거는 어렵게 잊어먹는다고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자, 그 다음에 12, 13, 14 이것도 비교해야 되겠죠.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을 미리 가입할 수가 없잖아요.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 또는 의무계 이전에 보증 설정하죠. 그래서 미리 제출을 안 하는데 분사무소 설치신고나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신청은 제출하죠. 미리 가입해야 되죠. 보증 설정 시기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 15번, 16번 이것만 시험에 나온 적이 없네요. 이것만 가장 안 중요합니다. 이 내용 중에서 15번, 16번은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올해 어렵게 나오니까 내더라도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법적 근거는 있으니까 사진 한 장, 두 장. 그래서 뭐 법적 근거 없는 걸 내면 이의신청이 되지만 이런 걸 내더라도 이의신청할 수는 없잖아요. 있으니까 조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 공부할 거 많네요. 프린터 이거 암기할 거 꼭 하세요. 오늘 또 다음 주 내드립니다. 이제 뭐 7일, 10일, 3년, 1년 이런 거 다 내드리겠다고. 한 번에 다 하면 못하니까 한 주에 내드리면 그때그때 좀 암기하시고 하시라고요. 다른 학원에서 암기할 거 좀 달라하더라고. 주면 안 보고 저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더라고. 내년에 또 보려고. 그냥 다 찢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보고 나서 내년에는 또 더 좋은 자료 누군가가 내줄 거예요.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자, 451페이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확인 설명해야 될 것도 9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입을 움직여 보세요. 기권, 거공, 상태, 환, 입조 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확인 설명해야 될 9가지입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금 우리 451페이지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 확인 설명해야 될 9가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지금 기본적 상위주 처음에 있는 게 소재지, 면적, 지목 이런 게 기본적 상이고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 그리고 거래 예정가격, 중개보수 산출내역,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앞에 법령에서 했어요. 한 번 더 기권, 거공, 상태, 환, 입조 시작. 한 번만 더 크게 시작. 좀 더 빨리, 너무 늘어져 노인네처럼. 한 번 더 시작. 예, 이것도 암기해야 됩니다. 자, 소재지입니다. 소재지는 소재 플러스 지번이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계약서 적을 때는 지금 주소를 두 번 적어야 돼요. 부동산을 표시할 때는 소재지를 적어야 돼. 옛날 주소. 근데 또 맨 밑에 보면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적잖아요. 인적사항. 인적사항 적을 때 주소는 또 도로명 주소 적어야 돼요. 지금 현재 계약서에. 그 소재지는 부동산을 표시할 때는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는 토지는 도로명 주소가 없어요. 건물번호, 건물 기지로 돼 있죠? 토지는 도로명 주소가 없다고요. 토지 대장에는 보면 도로명 주소가 안 나와요. 건축물 대장에는 보면 도로명 주소가 병기되어 있어요. 건물을 중심으로 도로명 주소가 되어 있잖아요. 건물 번호 이런 게 있죠. 그 토지는 도로명 주소가 없어요. 그래서 소재지를 적어야 됩니다. 소재 플러스 지번이고요. 다만 이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다. 이것도 암기해야 됩니다. 요거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민법, 그 다음에 부동산 학계론, 공인중개사법, 공법에 이미 출제됐습니다. 단독주택은 뭐가 있어요? 단다, 다, 공, 아, 연, 다, 기. 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학계 가신 분들이 그러더라고. 네가 헛소리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대가리 그냥 행게 나중에 시험 볼 때 되니까 기억이 나더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제가 사고 가장 많이 나는 게 이게 다가구라고 했죠? 공관은 총리 공간, 이런 게 공간입니다. 총리 공간. 총리 공간. 지금 여러분들은 불편하시죠? 지금 충청도 분 두 분이 뭐 돈 받았다, 안 줬다, 막 이렇게 하니까 불편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공간, 총리 공간 이런 게 공간입니다. 단다, 다공, 아연, 다기 시작. 그 다음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입니다. 다세대. 그래서 시험에는 다가구하고 다세대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시험에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고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죠. 다가구는 3층 이하입니다. 3층 이하. 이건 다세대는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4계층 이하입니다. 다가구는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아니라 그냥 3층 이하입니다. 다만 다가구는 1층이 필요티 구조로 되어 있고 2분의 1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필요티 구조로 되어 있으면 4층도 가능하죠.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3계층 이하가 아닙니다. 다가구는 그냥 3층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법 조문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별표에 나와 있어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5계층 이상은 아파트죠. 근데 부동산 학계론 시험에 5층 이상을 아파트라 한다.
원래는 X인데 O라고 나왔어요 시험에. 왜냐면 더 명백하게 틀린 게 있어가지고 원칙적으로 5층 이상을 아파트를 한다면 X죠. 연립도 다세대도 5층짜리 많이 있어요. 1층이 비료티 구조로 되어 있고 지금 저는 연립 다가구가 6층이 있는 것도 봤어요. 6층 연립 다가구가 6층 있는 것, 6층 되어 있는 거 봤다고요. 우리 동네에서 제가 중개업하면서 그래서 다가구로 되어 있는데 6층이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보니까 가서 현장에 가보니까 6층인데 다가구가 너무 많이 했네. 응? 3층, 4층, 5층, 6층, 6층인데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6층인데 다가구더라고요. 이게 바닥면적 합계가 660 초과면 연립, 660 이하, 200평 이하면 다가구죠. 다가구에 200평도 안 돼. 다가구인데 6층인데 이게 어떻게 다가구가 되냐면 1층은 피로티 구조에 그냥 기둥만 있어가지고 그런 걸 피로티 구조라고 하죠. 주차장이에요. 2층은 근린 생활시설이 근생. 주택으로 사용되는 게 4개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린 생활시설로 해가지고 똑같이 외부에서 보면 똑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분양 대행해달라고 우리 중개업소 와서 주는데 찌라시 주는데 보면 어느 게 싸겠어요. 2층은 훨씬 싸요. 한 3-4천만 원 싸다고요. 분양가가. 예를 들면 이게 3층, 4층, 5층 이런 게 뭐 한 30평, 25평 이렇게 해가지고 한 2억 뭐 이 정도 된다면 밑에 있는 거 이런 건 한 1억 7천 이렇게 분양한다고요. 3-4천만 원 싸다고. 그 대신에 뭐예요? 이게는 근린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택으로 사용하면은 이행강제금 내야 돼요. 근린 생활시설인데 주택으로 사용하면. 그런데 이행강제금 누가 신고해야 되고 처음 신고 안 하면 안 될 수도 있고 또 사업자 등록을 여기다 하고 살아버리면 되겠죠. 만약에 개업관계사는 설명을 해야 된다고. 이는 근린생활시설이다 설명하고 분양대행해야지 주택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속이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말을 해야 된다고 나중에 책임 안 지려면.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요. 이행강제금 내더라도 뭐 조금 내봐야 얼마 안 내거든요. 이행강제금 좀 내더라도 몇 천만 원 싸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몇 년 있다 팔아먹으면 되니까. 자,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지금 단독주택은 번지수까지만 하면 되는데 공동주택은 동호수까지 확인 설명해야 된다고요. 아파트면 몇 동 몇 호까지 말해줘야 되죠. 공동주택은 그 다세대는 사고 날 확률이 희박해요. 왜냐하면 이것만 등기상정민서 떼보면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거 금방 알고 세입자 한 명밖에 없으니까 위험한 게 별로 없잖아요. 다 알 수 있잖아요. 다가구 이런 거는 방이 뭐 한 열 몇 개씩 된다고 19개까지 가능하죠? 19개 되어 있으면 그 전세인지 월세인지 모르면 헷갈린다고요. 잘못하면은 집값보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전부 전세고 은행 용자 받아버리면. 자, 한 번만 더. 단다다공 아연다기 같이 시작. 자, 그 다음에 지목입니다. 지목은 지금은 지적법을 청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인데 법 이름이 바뀌었죠.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죠. 올 시험부터는 그 법률에 의해서 28개 지목이 있는데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면칭이 지대되어 있고요.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 약호로 표시를 하죠. 부호 약호로 표시를 하는데 자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지적도 임야도에는 이렇게 번지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목이 나오는데 부호 약호로 나옵니다. 천원차장 같이 시작. 지금 지적법에서는 뭐라고 암기해요? 이렇게 해요? 천원차장? 천원차장? 차장 천원? 천원차장 뭐냐고요? 차장 천원? 천원차장 뭐? 그럼 천원차장 같이 시작. 예, 차장 천원 해도 되고요. 천원 이게 시험에 지적법 시험에 출제됐어요. 다음 중 차문자 이음절을 부호로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다고요. 요 네 개만 그렇죠. 28개 중에서 두 번째 대가리를 부호로 쓴다고요. 나머지는 다 첫 대가리 두 문자 이음절 첫 번째 대가리를 부호로 사용한다. 이거 암기하는 거 차장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땐 차장도 있었고요. 지금 시내버스 요금 천원입니다. 서울은 여기는 오히려 좀 더 비싼 것 같은데요. 지하철 요금도 이게 더 비싸더라고요. 여기는 얼마입니까? 1,100원이죠. 서울은 1,050원이거든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왜 더 비싸냐. 이게 서울이 지하철도 더 작은데 이렇게 물으니까 여기는
더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싸다 이러더라고. 왜냐 물어보니까 사람이 작아서 더 받아야 된다. 서울도 다 적자예요 지금. 서울은 뭐 사람 많을 수도 있지만 서울도 적자죠. 지금 엄청나게 적자잖아요 서울도. 어쨌든 1,000원 지금 뭔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시내버스 요금 1,000원이고 옛날에 차장 있었다. 차장 누나들 때문에 학교 가는 재미가 있었다고 막 발로 차가지 넣고 차에 안 들어가면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냥 그때는 가만 생각하니까 누나들이 막 성추행하고 그래서 차장 누나들이 저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그래도 그때는 그런 거 어디다 고발할 때도 없고 그냥 참았어요 다. 예, 지금 같으면 안 참겠죠. 예, 그때만 해도. 천원 차장 같이 시작. 천은 하천이고 원은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시험에 지적도를 열람해 보니 지목이 유라고 돼 있어서 이를 유지라고 설명하였다 하면 X죠. 아, 유원지라고 설명했다 하면 X죠. 유가 유지고 원이 유원지죠. 그 다음에 차는 뭡니까? 주차장이죠. 그래서 지적도를 열람해 보니 주라고 돼 있어서 주차장이라고 했다. X. 주는 주유소용지. 장 공장용지입니다. 지적도를 열람해 보니 공이라고 돼 있어서 공장용지라고 설명했다. X죠. 공은 공원입니다. 천원 차장 같이 시작. 그 다음에 452페이지 면적입니다. 면적. 면적은 미터법을 씁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량에 관한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미터법을 씁니다. 적관법이 아니고 따라서 평이라고 쓰면 안되고 미터법 제곱미터라고 써야 되죠. 근데 이게 법이 제정된 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평이라고 쓰고 있고요. 저도 말하다 보면 자꾸 평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계약서 적을 때는 평이라고 적으면 안 되고 건축물 대장에 있는 대로 원래대로 하면 대장이 더 우선합니다. 표시사항은. 근데 판사들도 그걸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면적을 적으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판례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상 등기부에 있는 면적하고 건축물 대장에 있는 면적이 다르면 대장의 면적이 더 우선하죠. 면적은. 예, 표시사항은 대장이 우선합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하고요. 자, 그래서 공부에 있는 면적대로 기재해야 됩니다. 제곱미터로 30평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뭐 85제곱미터. 실제 공부를 열람해보면 85제곱미터는 없습니다. 84.몇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설계할 때 허용 오차라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85제곱미터 지으려고 허가를 85제곱미터를 내가지고 하면 허가관청에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너 85제곱미터 조금 벽돌 하나라도 초과되면 다 부수고 다시 지을 자신 있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허용 오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작게 설계를 해가지고 가야 허가를 내줘요. 예를 들면 금폐율 60%면 허가에 허가받으러 갈 때 설계도에 딱 60%로 설계를 해가지고 가면 허가 안 내줘요. 너 그래가 60%를 넘어가지 만약에 벽돌 하나 바꾸려 나오면 네가 책임질래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50몇 퍼센트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금폐율이 60%라고 딱 60% 허가 신청하면 안 내줘요. 설계를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건 알아서 설계사무소에서 알아서 해줘요. 그런 거는 신경 여러분들이 안 쓰셔도 되고요. 경계입니다. 경계 453. 경계는 지적도 인야도상의 선입니다. 지적도 인야도상 선 이게 경계입니다. 그 다음에 지형 지세 5번에 453. 지형은 땅이 생긴 모양입니다. 땅이 생긴 모양은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지세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지형 4번지가 생긴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세 기울기 경사도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또는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지형 노면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454페이지 건물에 관한 사항인데 시험에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방향, 노후 정도, 건축 설비. 다음 중에서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게 몇 번이에요? 세 개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장 답사나 또는 건축설비 같은 것은 시방서, 설계도서 중에서 시방서 같은 걸 봐야 됩니다. 건축물 내장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게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7번 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거는 그냥 확인 설명해야 된다는 것만 알면 되겠고요. 455페이지 권리관계입니다. 자, 권리관계는 456페이지 등기부 조사입니다. 등기부, 등기법에서 다 했던 것들입니다. 등기부를 봐가지고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부를 보는데 등기부에 보면은 세 개가 있습니다. 표제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습니다.
표지부에는 그 부동산의 표시사항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토지 지분이 나옵니다. 아파트 같으면 지분 몇 분은 몇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 토지 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갑구에는 소유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갑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 제한물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갑구에는 또 실거래 가격도 기재됩니다. 실거래가도 갑구에 기재됩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실거래 가격 신고 제도가 도입됐죠. 그 등기부 갑구에 보면은 실거래 가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을구는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면 을구가 없는 게 가격점이 좋겠죠. 제한물권 융자 하나도 없으면 실제 지금 전세중개 이런 거 하려고 등기부 떼보면 그냥 을구 없어요. 대부분이. 왜냐면 은행 융자 있으면 전세 받기 힘들죠. 거의 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 실무에서 만약에 은행 융자 있으면 반드시 그 갚는다 이런 걸 조건을 해야 돼요. 보증금 받아가지고 전세 받아가지고 갚는다 이런 조건을 해야 되고 그런 조건을 달았으면 잔금 치를 때 반드시 은행 따라가가지고 감액등기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은행에서 영수증 주거든요. 그거 갚았다 감액등기 했다 그러면 근저당 채권 최고 금액을 줄여야 된다고요. 그거 반드시 확인해야 돼. 중개사고 많이 납니다. 신경 안 써버리면 임대인이 갚는다 해놓고 안 갚아버리고 딴 데 써버린다고요. 말만 갚는다 해놓고 그러면 개업공인회사 책임이 있을 여지가 있다고요. 특약으로 갚는다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계약서에 갚고 갚는 건 있어요 없어요? 갚고 갚는 것은 갚고가 없고 표제문만 있는 건 있냐고 없냐고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규약상 공용 부분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같은 경우는 표제부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권리 순서는 동순별접 같이 시작. 등기부에서 이런 말 들어봤죠? 동순별접 한 번 더 시작. 지금은 이 대가리 저 대가리 막 암기하니까 헷갈려도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면서 다 정리가 돼요. 한 방에 계속 입을 움직이 보셔야 돼요. 한 번 더 동순별접 시작. 같을 동자입니다. 동구라면 같은 을구에서는 순위번호 하나는 갑구 하나는 을구 구가 다르면 별구라고 그러죠. 별구에서는 접수번호입니다. 이 순서가 있어. 1순위번호가 있다고. 이 순위 같은 동구에서는 순위번호가 우선하고요. 에, 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1순위지만 여기에서는 2순위지만 요 을구보다 을구 1순위보다 더 먼저 돼 있을 수도 있죠. 소유권에 대한 감류. 감류는 갑구 봐야 돼요? 을구 봐야 돼요? 갑구 을구 다 봐야 되죠. 소유권에 대한 감류는 갑구, 제한물권에 대한 감류는 을구 봐야 돼요. 해당구 상란을 모두 다 보셔야 돼요. 자, 한 번 더 동순별접 시작. 458.6 미공시 물건 및 권리조사입니다. 미공시 공부에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실제 권리관계는 의뢰인한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하거나 또는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권리관계가 중요한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실제 등기부에 나타나는 거야. 간단하게 등기부 떼보면 되는데 그래서 457페이지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민법 185조 계약은 계약자유원칙에서 임의로 창설할 수 있지만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냐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민법 법률에서 인정되는 물권이 8개입니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8개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관습법상 인정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물권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밖에 없습니다. 뭐 통행권이나 이런 거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뭐 온천권 이런 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개밖에 없는데 민법 시험에 법정지상권이 잘 나오고요. 우리 중개실무에는 이 분묘기지권이 잘 나옵니다. 자,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상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입니다. 지역권에 유사한 물건이 아닙니다. 의의 성질에 보면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 내의 기지에 대하여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특수지상권에 해당이 된다. 일종의 지상권이다. 자, 승립요건입니다. 2번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건으로서 그 승립에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분묘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꼭 시신이 안장 안 돼 있고요. 그러면
유발이 묻혀 있으면 어찌 될까? 유발. 유발이 뭐예요? 유발. 유령할 때 유발은 유발이 죽은 사람 발목 아닙니까? 죽은 사람 머리카락입니까? 뭐냐고 유발이. 발목아지라고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요. 유발 뭐라고 나오는지. 머리카락 트럭 발자.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이런 말이 됐잖아요. 신체 발부는 트럭도 부모한테 받은 거는 아예 손대면 안 된다.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죽은 사람 머리카락만 묻혀 있으면 분명히 이건 인정되냐? 이게 판례가 있다고. 지금 여기 시신이 반드시 안장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머리카락은 시신은 아니잖아요. 시신은 뭐예요? 죽은 사람 몸이 시신이죠? 머리카락만 묻혀있으면 인정되냐고 안되냐고요? 됩니다. 지금 세월호 이런거 침몰해가지고 시체 지금 1년 넘었는데 아직도 못 찾은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뭐 9명인가 얼마인가 몇명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옛날에 머리카락 죽은 사람 머리카락 집에 있는거 그만 묻어놔도 인정돼요. 항공기 추락해가지고 뭐 시체 못찾고 영혼이 못찾을 수도 있잖아요. 고상돈이가 누구지? 지금 박영 그때 저 히말라야 가서 죽어가지고 시체 못 찾은 산악인 누구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저하고 나이도 동갑인데 저하고 자주 만났는데 이천에 저 사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히말라야가 죽어가지고 부인이 가서 울고불고 막 그 찾아보라고 하니까 부인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추워 죽겠다 하고 찾아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못 내려가가지고 결국 못 찾았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야 무서운데 뭐 이야기만 들어도 무서워요. 자, 그래서 유발만 묻혀 있어도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장래의 묘소 가묘 평장 암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묘는 뭐예요? 그냥 시체 유골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 묘 설치 못하게 명당 자리에다 이리 자리만 잡아놓는 거 있죠. 그런 경우는 인정 안 됩니다. 평장, 평평하게 묻어놓은 것,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 가보면 평장입니다. 봉하마을, 저는 가봤는데, 그건 평평한 데다 그냥 돌만 하나 이렇게 좀 궁금하더라고. 뉴스에 나오는 게 저게 뭐 너럭 바위 하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한 거는 전 또 A병이어서 지적 호기심은 있어요. 가서 반드시 봐야 돼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가서 보니까 평평한데 그냥 돌만 하나 이렇게 나놨더라고요. 그게 평장입니다. 평장. 그러니까 분묘기지 인정되지 않는다고. 암장은 뭐예요? 암장. 암장이라는 건 우리 뉴스에 나오잖아요. 사람 죽이면 암매장했다 이런 말 나오죠. 암매장 푹 파고 묻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묘 있는 걸 모르겠죠. 살인사건 나는데 그 묘를 봉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면 사람들이 금방 그 묘 있는 줄 알고 다 찾을 거 아니에요. 시체 암매장해놓으니까 찾을 수가 없죠. 찾을 수도 없으니까 그 분묘기지권 인정되지도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성립하는 것 3번 밑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남의 땅에다가 주인 동의 받고 설치한 경우고요. 그 다음 페이지 458페이지에 보면 동의 안 받고 그냥 남의 땅에 설치해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하면 시효취득을 합니다. 이때 시효취득한다는 말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게 아니고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뿐이죠. 그래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면 토지 소유권 넘겨달라고 소송하면 되는데 그건 안 됩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고요. 이렇게 시효취득을 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시효취득은 종손이 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종손. 다만 종손이 제사를 주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이다. 3번이 중요합니다. 중개실무상은. 왜 중요하냐면 자기 땅에다가 묘를 설치해놓고 땅을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한다 이런 말이 없으면 분묘기지권이 생겨요. 그래서 중개실무상 중요하다고요.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묘 어떻게 할 건지는 꼭 특이하게 내야 돼. 토지를 중개할 때는 묘가 하나도 없어도 밖에서 보면 하나도 없어도 산에 올라가 보면 묘 있어요 없어요? 보통 묘밖에 없어요. 계룡산에 올라가면 묘 있어요 없어요? 전 계룡산에서는 못 봤는데요. 명산에 명당자리 없다 이런 명언이 있어요. 그래서 계룡산에는 굿당 막 굿하는 그런 뭐 사당 비슷한 거 그 굿하고 이런 거는 바위 밑에 막 뭐 촛불 같은 거 그런 거는 많이 봤는데 묘는 못 봤어요. 모르겠어요. 밑에는 있는지 몰라도 이게 능선에는 계룡이 딱 벼슬처럼 막 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묘 들고 올라가지도 못해. 거기에 혼자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그 묘 메고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그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백두산, 한라산, 덕유산, 설악산 이런 데는 묘 없더라고요. 꼭대기에 능선에는 밑에는 있겠죠. 밑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밑에는 다 사차치 다 조사해보진 않았는데, 근데 일반 야산은 가면 다 묘가 있어요. 명당 자리에 명산에 명당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는 묘는 어디다 설치해야 되냐면은, 이게 풍수지리를 공부해보니까 이렇게 묘가 있으면 이 평지하고 기가 흐르는 곳이 여기래요. 평지하고 이렇게 사이에. 그래서 이런데 묘가 있기 때문에 이 꼭대기 산 꼭대기는 묘가 잘 없다고요. 높은 산 산 꼭 1000m 넘는 산 꼭대기에는 묘 거의 없어요. 잔디가 안 자라는 곳에는 묘 없잖아요. 계룡산은 1000m 안 되죠. 800 몇십 미터밖에 안 되죠. 충청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서대산이잖아요.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일요일날 산에도 좀 가고 그래요. 건강이 중요하지. 뭐 지금 공부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서울에 노량진에서 죽었는데 말은 못했어요. 죽었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너무 모의고사 보는데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한 문제 몇 문제니 막 옆에서 자꾸 너무 1차 몇 점 받았는데 이렇게 묻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1차 몇 점 받았냐 이렇게 묻는 사람 다 악마들이에요. 그 물귀신들이랑 물귀신 같이 죽자는 이야기거든. 같이 죽자. 너 1차도 안 나오는데 2차 포기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고요. 지금부터 1차 해도 충분해. 시간적으로는 다만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달려있는 거고요. 지금 뭐 17.5점 정도만 나오면 돼. 점수는 한 7문제 정도 맞추면 모의고사 보면.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면서 공부하셔요. 자, 그래서 3번 그 자기 땅에다가 묘 설치하고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한다 아무 말 없으면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의 효력입니다. 4번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아까 종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 효력인데요. 지상권에 유사하다고 했는데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은 경관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인데요. 그럼 이 분묘를 굳이 분류하자면 이게 특수공작물입니다. 그래서 5년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 판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년이 아니라 봉제사하고 관리한다면 영구무한히 분묘기지권은 존속된다. 벌초하고 관리한다면 양가로 3번 장소적 효력입니다. 장소적 효력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 요거 밑줄 치십시오. 구체적인 경우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 밑줄 치시고요. 그러므로 당연히 사성 무덤 뒤 반달 모양으로 둘러싸인 둔덕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시험에 출제됐어요.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분묘기지에 한한다. 분묘기지가 봉분의 밑바닥 이게 분묘기지입니다. 분묘기지에 한한다. X.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게까지 미친다. 앞에 있는 것을 사성이라 안 하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앞에 있는 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거 사성은 아니고요. 사성은 이 뒤에 반달 모양으로 둔덕을 조성해 둔 거 이걸 사성이라고 하죠. 이게 비석이나 이 앞에 이런 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묘만 있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 집안에도 이런 거 비석 같은 거 하나도 없는데 이거 비석 세우려면 다 조상 윗대부터 다 다시 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예 어머니도 이런 비석 같은 거 안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 사성까지 분묘기지권 효력이 상석, 이게 상석이라고 하는구나. 상석 맞죠 이거? 상석. 그 사성까지 좀 전에 읽어본 거 밑줄 치라는 거 보고 답하시면 사성까지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사성까지 1번 미친다, 2번 안 미친다, 3번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답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각 구체적인 경우는 개별적인 묘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밑줄 치라고 했죠. 밑줄 치고 지금 오픈북 테스트 하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게 좀 우리 판사가 헷갈리게 적어놨어. 당연히 사성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 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하여튼 국어적으로 자꾸 따지다 보니까 이게 우리 책 판사가 조금 말을 헷갈리게 해놨죠. 반드시 사성까지는 미치지는 이 말을 적어야 돼.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놓으니까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 이 말은 당연히 미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안 미치는 것도 아니고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그 앞에 적어놨잖아요. 구체적인 경우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맨 밑에 보면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라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고 저 같은 경우도 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20년 지나가지고 분묘기지권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머니를 새로운 분묘를 이렇게 쌍분 형태로 우리도 이렇게 지금 했거든요. 설치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저는 또 그런 됐다고 하는데 그럼 어찌 된 거예요? 저는 했다고 하고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제가 법을 위반했을까요? 그렇죠. 자기 땅에 하는 건 지 맘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남의 땅에다가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치할 수는 땅주인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할 수는 없다 이 뜻이에요.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또 여기 있는 걸 밖으로 옮기는 것도 안 되고 밖에 있는 걸 이렇게 옮기는 것도 안 됩니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입니다. 4번 지료는 무상지료가 원칙입니다. 무상지료가 원칙이다. 그 다음에 기타 5번에 동그라미 1번 분묘가 멸실 다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기타 이것도 한 번씩은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제가 과거에 나왔지만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판례가 몇 개 안 되거든요. 이게 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판례들 중에서 나와요. 다 판례니까. 그 다음에 2번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매수인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점유하고 있다면 그 인접 토지의 점유 방법이 분묘를 설치 관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점유는 자유적 점유에 해당한다. 그래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01번지고 여기가 102번지입니다. 예를 들면 그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여기 아버지 묘 봉분이 이렇게 있고요. 어머니는 이렇게 나무 땅에다가 제 생각에 그래요. 확실한 게 측량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나무 땅에 이렇게 설치했어요. 이렇게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게 나무 땅이 이 부분만큼 나무 땅이라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되면 이 토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한다는 이야기죠. 내 땅인 줄 알고 설치했으면 자주적 점유에 해당된다. 그것이 분묘를 설치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자유적 점유에 해당된다. 즉 토지 소유권을 취여 취득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분묘기지권을 취여 취득한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분묘기지권은 점유를 소반하는 물건이지만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즉 땅 팔려고 묘 이장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물으니까 해준다고 했으면 이장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해준다는 걸 말로만 했으면 나중에 입증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말로만 한 경우는 지금 사람이 죽고 없는데 돈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실제 받았다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산속에서 아무도 없는데 그냥 현금으로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하면 되죠. 근데 산속에서 안 받고 뭐 운전기사 데리고 가고 이러면 이제 골 아프다고 옆에서 본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들은 받을 때 운전기사도 오지 말고 그냥 산속으로 오라고 해서 받아야 돼요. 아무도 없이 그러면 밝혀낼 수가 없다고요. 명백하게 모르는 거는 무조건 안 했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확실한 증거 있는 거 거짓말 했다가는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해야 돼. 뭐 받았으면 죽어버리겠다 자살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골치 아프잖아. 나중에 그 자살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자살한다고 하는 사람은 할까요 안 할까요? 심리적으로 절대 안 해. 그런 사람은 목숨 내놓겠다는 사람 안 죽어요. 못 죽어 그런 사람 절대로. 죽을 거가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조사받으면 그냥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럼 나중에 기억 생각해보니까 또
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애매하게 하면 괜찮잖아요. 근데 명확하게 절대 아니다,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말했다가 만약에 다른 증거가 나오면 골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말하시라고요. 혹시 잡혀가면 여러분들도. 동그라미 4번입니다. 총유물인 임야에 대한 분묘 설치 행위의 성질은 처분 행위에 해당되므로 사원청의 결의가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종중 땅에다가 문중 산에다가 묘를 종원들 함부로 설치할 수 없고요. 원래 총유라 하더라도 사용 수익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죠. 이거는 사용 수익이 아니라 지상권 유사 물건을 취득하는 처분 행위이므로 사원청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게 판례고요. 민법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 다음에 5번 동일한 종손이 소유 관리하여 관리하는 여러 개의 분묘가 집단 설치된 경우 분묘기지권은 그 집단된 전 분묘의 보존 수호를 위한 것이므로 그 분묘기지권에 기하여 보존되어 오던 분묘들 가운데 일부가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되었다면 그 이장된 분묘를 위하여도 그 분묘기지권이 그는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이장으로 인하여 더 이상 분묘 수호와 봉제사에 필요 없게 된 부분이 생겼다면 그 부분에 대한 만큼은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자, 조금 전에 분묘기지권은 이게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 합장도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근데 분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봉분 여러 개의 분묘가 가족묘지처럼 여러 개의 분묘가 있고 이 전체가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고 있다면 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여기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이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건 분묘기지권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그러면 이장하고 공터가 돼가지고 이 부분은 더 이상 인정해줄 필요가 없다면 여기는 분묘기지권이 이제 소멸하게 되겠죠.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 전체가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고 있고 그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하는 가능하지만 밖으로 옮기는 것, 밖에 있는 걸 안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이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460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드린 자료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